자, 와인 메뉴 페이지를 열었어요. 와인 메뉴 페이지를 열었고요. 코드를 보면은요, UL 그 목록 태그로 만들어가지고 스타일 시트로 이게 스타일 시트로 지금 이게 원래 목록으로 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게 글자가 나오는 건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그 스타일 시트에서 어느 부분을 손을 댔길래 그 메뉴가 상에서 하로 메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좌에서 우로 메뉴가 생겼을 것이냐, 목록 태그가 스타일 시트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그거는 바로 스타일 시트에서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홉 번째 줄에 li가 float left 기준점이 기준 정렬의 기준이 왼쪽이 됨으로 인해서 왼쪽을 기준으로 반장이 왼쪽이다. 반장이 왼쪽에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옆에 나란히 쓰는 거예요. 뒤로 쓰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반장이 앞에 쓴다 그러면 플로트가 탑이 돼야 돼요. 반장이 앞에 쓰고 나머지 학생들이 뒤에 줄을 쓴다라고 하면 플로트가 탑이 되는 건데 반장이 왼쪽에 쓰고 오른쪽으로 차례차례 학생들이 쭉 쓴다라고 한다면 플로트 레프트다. 이것 때문에 메뉴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메뉴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된 거다라는 거 이제 한번 상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아이프레임을 한번 더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이프레임을 하려면요 이만큼 여유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어차피 얘가 지금 왼쪽 정렬이거든요. 왼쪽 정렬이니까 그냥 사용을 해도 될것 같아서 그냥 사용을 해볼까 봐요. 자 그러면은요. 탭에서 요 부분이 그 패널이긴 패널인데 탭으로 되어 있어서 뭐 탭이라고 그냥 부르더라고요. 레이아웃 탭에서 누르면은요 오른쪽에 이렇게 네모난 거두 개가 있어요. 가운데쯤에 두개 중에서 왼쪽 거, 두개 중에서 왼쪽 거. 마우스를 이렇게 대고 가만히 있으면 영어로 이름이 뜨는데 아이 프레임이라고 떴어요. 아이 프레임. 그거를 딱 눌러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이런 게 생겼죠. 지금 뭐 잘못됐다. 다시 할게요. 취소할게요. 자, 커서가 어딨냐가 참 중요한데 커서가 엉뚱한 데 있었네요. 자, 아예 코드단에서 하겠습니다. 커서가 UL 밑에 빈칸 이렇게 커서가 여기에 있어야 여기 아이프레임이 생기는 거죠. 드리미버는 어디에 커서가 어디서 깜빡대느냐가 중요해요. 자, 커서가 여기서 깜빡댈 때 다시 한번더 아이프레임 아이콘 클릭. 그럼 요게 생겨요. 나머지는 어차피 타자 쳐야 돼요. 어차피 타자 치는 거예요. 드림이번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 속성이나 무슨 설정을 할 때는요. 닫는 코드라고 부르죠. 닫는 태그에선 설정을 전혀 안 해요. 슬래시 하고 닫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회사 그만두는 사람한테 일안 시키잖아요. 회사 들어온 사람한테 일을 시키거든요. 바로 이 앞에 있는 여기서 일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는 태그, 꺾인 가로 안에서 영어 단어 옆에서 한칸딱 띄는 거죠. 그죠? 옆에서 한칸딱 띄어요. 어떤 속성이 들어가냐면 어떤 속성이 들어가냐면 요그그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요 범위에 지금 생기게 할 건데 요 범위에서요. 요 범위에서 요 안에 뭔가가 보여졌으면 좋겠다. 처음에 맨 처음에 홈페이지 딱 들어갔을 때 일단은 뭔가 보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보여졌으면 좋겠는 그 홈페이지 주소를 적는 거예요. 홈페이지 주소를. 자, 그럼 여기서 한칸딱 띄었죠? S 누르면 소스 불러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스 src 눌러가지고요. 브라우즈 눌러서 맨 처음에는 와인 메인 페이지 보이면 될것 같아요. 와인 메인. 와인 메인. 오케이. 했어요. 자, 다운표 밖에 커서가 깜빡되나 확인하고. 자, 다시 띄어쓰기 하나 해서. 이렇게. 아이고. 띄어쓰기 다시. 이렇게 해서 넓이와 높이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W 하면
위드값 나오죠? 이렇게 치고요. 자, LI의 위드값이 몇입니까? 아, UL. 아, 그런 거 안 했나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150에. 자,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위드값 없고 없어요. 근데 A의 위드값이 있는데 위드가 150이다. 하나의 그러니까 링크 걸린 글자가 하나가 150이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패딩이 5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요만큼 글자가 링크로 둘러싸여져 있는 글자가 있더라. 이 글자의 넓이는 150인데, 그런데 패딩, 즉 안쪽 여백이 5. 5, 5, 5. 5가 한 번이면 네 번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넓이 값으로 따지면 여기에 5 플러스 150 플러스 5가 되므로 결론은 160이 된다. 근데 곱하기 메뉴가 4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4, 6에 24, 640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얘는 640이 돼야 된다니까 위드값 640 해줄게요. 자, 하이트 값은 어떻게 할까? 하이트 값은 그냥 600 할까요? 우리 마음대로 하이트 값 600. 자, 테두리 선이 안 생기려면 F 프레임 보더는 0. 일단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자, 지금 네임이라는 값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네임이라는 값을 왜 주느냐? 네임을 왜 주느냐? 자, 소믈리에란 눌렀다. 그러면 페이지가 여기서 이동됐으면 좋겠다. 와인의 품종 눌렀다. 페이지가 여기서 이동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아이프레임에다가 이름을 정해주면 그 이름 쪽에 있는 데서 열려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임 값에다가 우리 마음대로 ABC 해도 되는데 좀 유식하게 와인이라고 적어줄게. ABC 해도 상관이 없어요. CCC 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좀 있어 보이려고 좀 의미 있는 단어를 적었어요. 와인. 자, 디자인 단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디자인 단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F12번 눌러서 이제 크롬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게 뭔 일입니까? 옆으로 와 있네요. 크롬으로 보니까. 창이 좁으면 아래로 내려오는데 창이 넓으면 옆으로 가는 거 이거 뭘까요? 창이 좁은 사람은 두 줄로 보이는데 창이 넓으면 옆으로 나와요. 요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할까요? UL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록. 아니, 그래도 안 되네. 저장 안 했나 내가? 했는데. 디스플레이 블록해도 안 돼요? 디스플레이 블록해도 안 된다고요? 지금 화면이 여러분 거는 조그마니까 보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제 메뉴 옆으로 이게 있어서 디스플레이 블록 안 먹으면 간단한 방법으로 BR 태그 줄 바꿈을 해볼까요? UL에다가 BR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안 되네요? 큰일 났네? 자,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좀 좁게 있어서 상관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옆으로 넓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메뉴 옆으로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오게 돼요. 화면이 브라우저 화면이 좁아지면 아래로 오지만, 자, 그래서 브라우저 넓은 사람을 대비해서 코드를 넣어 주겠는데요. 이런 걸 넣어 줄게요. 지금 얘가 옆으로 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얘 때문에 그래요. 이 메뉴를요 왼쪽 정렬로 해서 이렇게 오도록 해서 얘도
얘도 자기도 왼쪽 정렬 반장이 왼쪽이다 그래서 얘도 옆으로 와서 쓴 거예요. 학생들이 옆으로 쓰니까 이제 새로 전학원회가 학생들이 옆으로 쓰니까 자기도 옆으로 그냥 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새로 전학원회는 뒤에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알려줘야 되죠. 알려주는 게 뭐냐면 너는 왼쪽 정렬 아니야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새로 전학원회가 I프레임이에요. 자, I프레임에 일단 왼쪽 정렬이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거면 클리어 레프트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레프트 우리가 플로트 레프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리어 시켜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플로트 레프트인데 클리어 시켜줬다. 너는 왼쪽 정렬 아니야라고 알려주는 것이 이렇게 적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넌 왼쪽으로 적는 거 아니야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나 어디에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뒤에서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거예요. 디스플레이가 얘는 좀 특별한 애다. 블록 처리가 되면 전체 넓이 공간이 자기 거가 된다 그랬어요. 전체 넓이 공간이 자기 거가 되고 디스플레이 블록 성질은 옆에 친구들을 같이 두질 못하거든요. 자기가 앞으로 오거나 뒤로 와야 되는데 나중에 전학원회니까 앞으로 올순 없죠. 뒤로 와서 전체 공간을 자기 거로 먹어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해버리면은요. 자, 너는 왼쪽 정렬이 아니야. 그다음에 넌 디스플레이 블록이야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넓이 공간을 다 자기 거로 이제 범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갈순 없으니까 뒤로 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됐고요. 지금 뭐가 뭔지 창을 여러 개 열어놨더니 뭐가 뭔지 헷갈리네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디자인 단으로 왔어요. 디자인 단으로 와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이런 일이 생겨요. 이 디스플레이 블록 성질을 했기 때문에요 점선이 옆으로 꽉 차게 점선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 그죠? 옆으로 꽉 차게 점선이 있죠? 옆으로 꽉 차게 점선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아이프레임의 성질을 우리가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드 값을 100%로 먹고 들어가요, 자기가. 블록 성질은 자기가 좀 고집이 세다 그랬죠? 권한이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조절해 줄수 있어요. 100%다네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해주면 되긴 돼요. 그러니까 위드가 넌 700만큼만 네 거야. 위드는 700픽셀 해주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해줬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640 해줬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640 해줬어요. 근데 얘왜 이만큼 범위를 자기 거로 먹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HTML의 위드와 CSS의 위드는요, 서열이 달라요. HTML의 위드는요, CSS가 휴가 중일 때만 먹는 거예요. CSS가 휴가해서 복귀하면요, HTML의 위드는요, 힘을 못 써요. 대타였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할까? 아니면, 과장급과 대리급 같이 서열 때문이라고나 할까? 그럴 수도 있어요. CSS가 훨씬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CSS와 HTML의 동시에 위드 값을 설정을 하면 다르게 설정하면요. CSS의 위드 값은 먹고요. HTML의 위드 값은 무시당해요. 무시되는 거야. 예를 들면 과장님이 다 전체 집합해. 회의실로 집합했는데 갑자기 대리님이 이쪽으로 모여봐. 그러면 누가 대리님 말 들어? 과장님 말 들어야지. 회의실로 가야지. 회의실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위드 값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 디자인단에서요. 여기서는 지금 요만큼 공간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면 여기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거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640 맞아요, 지금요. 뭐냐면, 자, 디스플레이 블록을 하면 넓이 값을 100%로 먹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위드는 얼마라고 지적을 안 해줬잖아요. CSS에서. 위드는 얼마라고 지적을 안 해줬으면, 일단 요게 먹는 거예요. 일단 요게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뭔가 비정상적이면, 그때 가서 합시다. 아직은 그냥 합시다. 아직은 그냥 합시다. 자,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요.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지금 하려는 거는 지금 보니까 뭐 이상 없네요. 디자인 크롬에서 보니까 이상 없이 왼쪽에 잘 나오고 있어요. 640만큼 잘 나오고 있어요. 640만큼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옆에 친구들은 아무도 올수 없게 막아놨어요. 왜? 블록 성질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디스플레이 블록 성질이 되어 있으면 일단은 640만큼 HTML 페이지가 보여지긴 하지만 옆에 친구들은 올수 없게 막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메뉴 링크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를 누르면 와인 메인으로 가게 합시다. 현재 이미 와인 메인이 와 있긴 하지만 다른 메뉴를 눌렀다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해주자라는 거예요. 자, 블럭 설정했습니다. 자, 스타일 시트에서 포인트 파일이 있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포인트 파일 눌러서 와인 메인 쪽으로 드래그앤드랍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고 나서요, 아까 아이프레임에 네임 값을 정해줬는데 그 네임이 바로 여기죠. 네임의 와인이라고 해준 이 공간 안에서 링크가 연결되게 하려면 타겟을 똑같이 와인이라고 해줘야 이름이 여기서 네임은 와인, 타겟은 와인. 이게 서로 이꼴 맞아 떨어져서 딱 만나야 페이지가 여기서 열려요. 그러니까 와인이라고 적어줍니다. 이렇게 대소문자 아마 구별할 거예요. 소문자만 계속 소문자로 적고요. 처음에요? 여기 블록 설정해서 포인트 파일로 드래그앤드랍해서 여기 타자 쳤어요. 와인 메인. 예, 와인 메인. 자, 소믈리에라는요, 와인 1로 연결할까요? 자, 포인트 파일, 자, 봅니다. 포인트 파일, 와인 1 해주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타겟가 옆에 있죠? 옆에 타겟에다가 영어로 와인 이렇게 적어주고요. 와인의 품종 블록 설정해서 와인 2 해주고요. 와인이라고 타자를 치고, 자, 와인의 종류는 와인 3으로 포인트 파일 와인 3, 자, 타겟은 와인 이렇게 적어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고 크롬에서 새로 고침해서 정상적으로 링크가 연결되나 확인해 주세요. 되나요?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돼야 돼요. 자, 이제 메뉴가 다 연결되어져서 처음으로 누르면 와인 메인 페이지, 소믈리에 누르면 와인 1, 와인의 품종 메뉴를 클릭하면 와인 2, 와인의 종류 메뉴를 클릭하면 와인 3으로 연결이 되어졌는데요. 지금 교재 166쪽에서 167쪽에 보면은요, 우리가 드림이버 이 교재에서 스크롤바 디자인 바꿔주는 CSS 그 파일이 별도로 만들어서 얘네가 만들어서 예제에 넣어놨는데 링크로 연결해서 그 스크롤바 색깔을 바꾸는 거를 하는 게 교재 166쪽에서 167쪽이에요. 자, 보면은 지금 스크롤바가 생긴 게 있는데요. 처음으로 누를 때는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믈리에 누르면 스크롤바가 생겼고요. 요 색깔이나 요 디자인 바꾸자는 얘기고, 와인의 품종도 스크롤바가 생겼고, 와인의 종류도 스크롤바가 생겼는데, 자, 교재에서 보면 스크롤바의 디자인을 바꿀 때에는요,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와인 메뉴 페이지가 아니고요. 링크 연결해주는 이 페이지 안으로 들어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와인 1이기 때문에, 자, 일로 왔습니다. 자, 페이지를 다 닫고요. 이때는 scroll.css란 파일이 어떻게 생겼나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면 파일 패널이 있는데 그 중에서 scroll.css를 더블 클릭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보시니까 css만 모여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캐릭터 세트 UTF-8, 차 세트 UTF-8, 이게 뭐예요? 문자 세트 인코딩 방식인데 다국어 언어 지원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주석 부분이에요. 그래서 CSS의 주석, 어떤 설명글을 적을 때는 반드시 슬래시에 아스트리크, 그다음에 내용을 한글 또는 영어로 적은 후에 아스트리크에 슬래시에서 닫아주면 이 줄은 이 슬래시에서 아스트리크에서 아스트리크에서 슬래시까지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프로그램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이라 부르고요. 자, 세 번째 부분은 그냥 블링크 하나 해준 거고, 네 번째 부분이 바로 CSS인데, 자, HTML과 쉼표, 바디라고 적혀 있는 부분 선택자 부분이죠. 선택자 부분에서 엘리먼트 선택자죠. 요소 선택자 부분이고요. HTML이라는 요소가 있거나 바디라는 요소가 있다면 다섯 번째 줄부터 열한 번째 줄까지 실행하여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중괄호가 닫혔다는 거는 이 부분이 끝났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속성 부분이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값이에요. 그다음에 콜론과 세미콜론 이거 유의를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의 속성과 값이 끝나면 세미콜론으로 반드시 닫아주어야 그 다음 값과 속성과 값이 제대로 인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그 부분이 세미콜론 빠져있는 부분 전체가 다이 속성과 값이 적용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스크롤바 페이스 컬러, 스크롤바 섀도우 컬러, 스크롤바 하이라이트 컬러, 스크롤바 3 딜라이트 컬러 막쭉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바로 scroll.css라고 예제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링크로 연결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메뉴를 어떤 걸 누르냐면요. 자, 우리가 아까 좀 보시면은 소믈리에란 눌렀을 때 나오는 페이지에서 스크롤바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 소믈리에란 눌러서 나온 이 페이지 있죠. 이게 와인 1페이지인데 여기다 하라고 지금 교재에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와인 1 더블 클릭 했어요. 자,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데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을 뿐이에요. 자, 이게 오른쪽 위에 보시면 CSS 스타일 패널이 있는데요. 우리가 맨날 사용한 거는 플러스 붙어 있는 New CSS 룰만 맨날 줄창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링크가 걸려 있죠? 이 바로 링크로 연결하면 CSS 파일이 별도로 있는 걸 링크로 연결해서 그 디자인, CSS 디자인 적용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링크 누르세요. 자, 브라우저 누르세요. 스크롤.css 더블 클릭하세요. 오케이 누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오른쪽에 보시면요. 더하기 표시가 생겼어요. 더하기 표시를 열면은 그 스타일 시트 들어 있는 속성과 값들이 선택자다. 그죠? HTML과 바디 선택자가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바로 여기 없던 게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게 생겨요. 소스 코드와 scroll.css라고 처음 보는 게 생깁니다. 자, 처음 보는 게 지금 생겼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화면 단위 두 개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가 지금 눌러져 있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현재 소스 코드 쪽이 그걸 눌러볼 수 있다. 눌러보시면요. 자, 현재 소스 코드 쪽이야. 현재 우리 HTML 페이지를 소스 코드라 불러요. 자, 그럼 scroll.css 누른다, 누른다, 누르면 CSS가 나와요. 자, 소스 코드 scroll.css 화면이 지금 페이지 두 개를 연동해서 같이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연동해서 같이. 자, 그러면요. 저장을 할 때는요. 저장을 할 때는 자, 지금 별이 어디 떠 있나? 별 쪽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별이 있다는 거는 HTML 페이지에 별이 있다는 건 소스 코드란 얘기니까 소스 코드 누르고 세이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파일 두 개에 별이 사라져야만 되는 겁니다. 별이 사라졌으면 자, 아까 열려 있는 그 크롬으로 와서 새로 고침해야 돼요. 자, 소믈리에란 누르면 변경되어졌나요? 아, 예, 지금 그 크롬 브라우저로 확인하면은 적용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스크롤바 그 스타일 시트 이 속성 적용되는 거는 브라우저 중에서 유독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만 해당이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뀐 걸알수 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만 해당이 되니까 교재 166쪽에서 167쪽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네요. 자,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요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사용을 좀 줄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HTML5를 가장 강력하게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크롬이에요. 자, 크롬이랑 크롬이랑 경쟁 관계에 있는 브라우저를 굳이
집어넣는다면 오페라라고 하더라고요. 예, 오페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CSS3, 이제 HTML5 이런 것 중에서, 크롬에서는 먹지만, 오페라에서는 안 먹고, 오페라에서는 먹지만, 크롬에서는 안 먹고, 이런 것이 몇 개가 있어요. 대다수는 다 지원을 하지만, 몇개 정도, 한10% 정도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서로 간에 어떤 알력 다툼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이제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깊숙이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 이런 알력 다툼 이런 선점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안에 내재가 되어 있대요. 내재가 되어 있고 이게 이 HTML5가 알아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한게 아니고요. 이그 애플 측과 관련이 있대요. 의외로 애플 측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아이폰 휴대폰이 플래시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의도적인 거였대요. 의도적으로 HTML5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이제 추가하지를 않은 거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플래시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액티브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몰아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기획을 짠 거라고 하고요. 이런 시장을 이런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 측이랑 애플 크롬 이게 다그 관련된 서로 관련된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요거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봐야 된다. 자, 어쨌든 이제 배웠으니까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자, wine2.html도 마찬가지로요. wine2.html도 마찬가지로 이 링크 요거 있죠? attach style sheet 눌러서 브라우즈 눌러서 scroll.css 이렇게 열면, 자, 지금 제가 미리 해놨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생기는 걸알 수가 있어요. 다시 없어졌다. 자, 이 링크 눌러서 브라우저 눌러서 scroll.css OK 누르면 여기 생기죠. 이렇게. 그죠? 생기고 여기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돼서 요거 확인하는 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말고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데요. 색깔 바뀌게 되는 부분 지원하지 않는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녹화 끌게요.